박규정, 괜찮은 거야?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연락도 안 되고. 문자 보면 꼭 연락 줘. 그만둘 거면 얼굴 보고 얘기하자. 뭘안 할게. 우리 같이 일한 지 7년이다. 이대로 영영 안 볼 거야? 요즘 MZ들한테 새롭게 떠오르는 꿈이 잠수부니? 그래도 왔어요. 돈 떨어졌지? 저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소린 진리네요. 왔으면 되지. 순대, 89번, 97번. 이거 아직도 안 망했어요? 요즘 매출 장난 아니야. 아, 좀 지들이 알아서 까먹지. 규정아? 돈 빌렸니? 아니요. 너 잠수 탄 다음 날부터 어떤 남자애가 매일 찾아오던데. 그 시겸수였나? 또 찾아오면은 없다고 해주세요. 사채 썼니? 비슷해요. 규정아? 왜요 또? 뭐가 됐든 시겸수한테 얼른 빚 갚아. 시윤이에요. 그리고 돈 안 빌렸어요. 돈 말고. 네가 지난 7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너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, 내 기억에. 뭐 친구든 애인이든 원수든. 아, 저번에 너랑 협빛들이 빼고. 여긴 잠수 타도 돼. 근데 너 생각해주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. 내가 늘 얘기했지. 네 이름처럼 살지 말라고. 가만 보면 넌 꼭 혼자 살다 죽기로 스스로 규정한 것 같아. 규정아, 규정 짓지 마. 에이요, 왓썹 브로. 화이팅. 규정 누나 왔네? 오늘 팀전 잊지 않았죠? 당연하지. 일로 와. 순대까지.